투자가 어려운 개인 투자자분들을 직접 찾아가는 방송 안녕하십니까 개미찾아산만리 9월 스페셜 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식어부 스페셜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어부님과 함께 바다와 같이 드넓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아주 특별한 특집 방송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9월 마지막 거래일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3분기도 끝이 났습니다. 오늘 주식 어부님과 함께 이 스페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4분기 준비 함께 단단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식 어부님의 20년 주식 매매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드립니다. 그럼 주식 어부 스페셜 지금 출발합니다. 나는 진짜 고기를 잡아드리는 게 아니라 고기 잡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거든. 근데 중요한 거는 나는 무조건 살아남게끔 해줄 거야. 꾸준하게 기준과 원칙 지켜가고 있다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 대물 종목들이 한 번씩 걸린다면 이번 방송에서 내가 다 알려줄게. 주식이랑 낚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네, 개미 찾아 산만리 이달의 베스트 전문가 주식어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부님,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추석 명절 연휴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또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히 지금 또 중요한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이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주식 어부님과 함께 추석 명절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3회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탄과 2탄은 이미 완료가 됐고 오늘이 3탄입니다. 마지막 강의예요. 어부님, 너무 아쉬운데 오늘 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네. 제가 뭐 1탄과 2탄에 이어서 오늘 이제 3탄 마지막 네. 강의가 될 겁니다.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어떤 뭐 추석 이후 봐야 될 업종들이나 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마무리하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물낚시 포인트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업종, 종목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사야 되느냐? 어느 자리에서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포인트 강의를 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추석 연휴 이후에는 좋은 결과 내시기를 제가 두 손 모아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1, 2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드렸다면 그렇다면 그 투자 포인트, 그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바로 대물낚시 포인트 강의 시간으로 준비가 될 예정인데요. 투자 전략 노하우를 알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1탄에는요, 명절 이후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되는지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는지 테마 특집이 진행됐고요. 2탄을 통해서는 대물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종과 테마 종목 투자 타점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 이 3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반기 대물낚시 포인트 강의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주 알찬 강의 20년간의 노하우를 총집합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식어부님과 함께 오늘 투자 포인트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시장의 포인트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저는 3분기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워요. 그래도 저는 네. 오늘... 맞습니다. 뭐 네. 지금 9월 마지막인데 네. 9월 마지막인데 9월 같은 경우는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통만 줬어요. 네, 고통만 네. 줬던 시장인데 어떻게 보면 저는 긍정론자예요. 오. 네, 긍정론자. 그러니까 네. 주식을 할 때는 보면은요 긍정론자가 이겨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필패합니다. 네, 부정론자보다는 네. 이거 안 될 거야 위험해 어떻게 네. 하면 좋지 이렇게 걱정하는 것보다 긍정론자가 이긴다라는 게 뭐냐면 긍정론자는 시장이 떨어져도 내 종목이 떨어져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지금처럼 안 좋은 장에서는 이제 올라갈 장을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밑에서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장 올라오거나 종목들이 딱 올라오게 되면 그때 이제 수익을 왕창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자들은 그때 다 팔아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시장 올라올 때 중간 어디 사가지고 뭐 수익 좀 내려고 그러면은 뭐 중간에 타니까 달리는 말에 중간에 타니까 뭐 수익이 나도 계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시장이 힘들어도 힘들다 하지 마시고 지금은 올라오는 장세를 미리미리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준비를 잘 해보자.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걸까요? 네, 오늘 시장도 마찬가지로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지금 1분봉 차트를 제가 양시장 1분봉 차트를 한번 제가 돌려놨어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거래소의 1분봉 차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많이 흘러내린 부분들이 보이시죠? 자, 코스닥 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코스닥 쪽은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쪽은 거의 9월 한 달 내내, 지금 이 빨간 선이 9월 달인데 9월 한 달 내내 흘러내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마침 어느 정도 저점을 한번 잡아줬습니다. 물론 이게 확실한 저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자 보시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는 조금 팔긴 팔았지만 기관들 오늘 한 1000억 정도 넘게 순매수세가 들어왔고 오늘 파란불 들어왔는데 뭐가 좋아요, 어부님?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에서 266억 팔았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요, 152억 팔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요, 여러분들, 요게 그 거래소, 코스닥, 뭐, 기관, 외인, 등등등 다 따지면은요,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 따지면은 이게 보통은 몇천억 이상 돼요. 보통 2천억, 3천억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세 자리 숫자예요, 세 자리 숫자. 자, 그만큼 아직까지 방향성은 없다라고, 방향성은 확실하게 보여주진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6일 정도가 연휴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또 주포 메이저 수급들이 매매를 거의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1200 종목이 올랐고 코스닥 쪽은 거래소 쪽은 630 종목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1800개 정도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 심리, 아 우리 시장 이대로 죽이진 않겠구나, 뭔가 지금 투자 심리는 있는데 살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뭔가 미국에서 조금 뭐 안 좋은 소식이 나올까, 중국에서 안 나올까 뭐 요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좀 사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조금씩은 사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이 만약에 저점을 반등 구간에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 구간이라고 보면 저는 제가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추석 연휴 이후에 봐야 될 업종 그다음에 테마 그건 월요일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종목 탑3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화장품 업종들, 그다음에 통신 업종,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쪽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종목도 어저께 뭐 로보로보부터 시작해서 세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우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올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물 종목 어지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 피디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앞부분은 우리 피디님이 만들어주셨고요. 그래서 요 부분 일단 오픈 채팅방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지금 이 제 방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추석이면 얼마나 힘드셨으면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증권방송을 보고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좀 답답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지금 혹시 제방 보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중간중간에 한번 지금은 이제 생방이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연휴 때라도 여러분들 만약에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은 정리해 놓은 거 한번 하루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올려드릴 테니까 제방 보고 들어오시더라도 여러분들도 제방 보고 들어오시더라도 우리 대물 종목 어지도 그다음에
추석 이후에 봐야 될 업종, 섹터들, 테마들 정리해 놓은 거 꼭 받아보시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그 이후에는 꼭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추석 연휴 긴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긴 연휴 동안 여러분들 주식 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 자료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식 어부님께서만 드릴 수 있는 자료인데요. 먼저 저희가 특집 방송 1탄을 통해서 대시세 초입에 있는 종목 길잡이 대물 종목 어제도 교육 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자료를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시고요. 입장번호 4242 네 자리 입력하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요 저희가 대물 종목 어제도 저희 교육 자료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물 종목 후보의 실시간 전략을 받을 수 있는 탑3 후보 종목들에 대한 자료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로보로보 오픈베이스 코롱인더 화요일날 공개가 됐는데요. 실시간 전략 궁금하신 분들 주식어부와 함께 추석 연휴가 끝나고 4분기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 그러한 생각이 드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신 다음에 4242 비밀번호 네 자리 입력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추석 연휴에도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답답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했던 뭔가 강의, 공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부님도 이렇게 해서 수익을 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 그때 솔직히 보람을 느껴요. 네, 그렇다면 어부님과 오늘 드디어 3탄의 핵심입니다. 주식 투자 전략의 노하우인 하반기 대물 낚시 포인트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포인트를 알기 위해서는 추세를 읽는 게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아까 자꾸 웃음이 나오는 이유가 네. 우리 아까 은별한 캐님이 네. 아까 영상 보기 전에 멘트가 저는 무슨 AI인 줄 알았어요. 로봇이죠. 요즘 뭐 하도 주식장에 로봇주 네. 뭐 AI 뭐 인공지능 네. 그래서 AI 갑자기 얘기하다가 네. 딱 끊어졌는데 네. 로봇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네. 딱 끊어진 느낌. 네, 네. 어쨌든 너무 항상 네.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이라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앞에 월요일, 화요일 강의도 중요했고 네. 업종도 중요하고 종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강의를 들어놓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뭔가 사고 싶은 종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또 그 종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거든요.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이제 추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제가 뭐 판서나 이런 건 준비 안 했습니다. 이제 HTS를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한 10분, 한 15분 정도는 저와 같이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차트를 보지 마시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여러 가지 뭐 글씨 쓰는 뭐 저기 뭐라 그러죠? 메모장 같은 걸 안 켰고요. 일부러 차트를 끌어놨어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추세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 추세라는 거는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흐름이나 물체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 성질을 우리는 추세라고 이야기한다. 뭐 사전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추세. 자, 주식에서는 추세는요. 이제 주가로 봤을 때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어요. 저점이 여기가 저점이고 여기가 저점이었을 때 요 저점이 요 밑으로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를 우리는 상승 추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고점이 이 앞 여기가 고점이었는데 그다음 고점이 낮아지더라. 그러면
이 두 개의 선을 이어놓으면 아, 요거는 저 고점이 낮아지네. 하락 추세구나.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자, 그다음에 W자로 생긴 주가가 움직일 때가 있어요. W자로. 그러니까 요럴 때는 보면 고점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저점도 비슷해요. 요런 구간을 우리는 횡보 추세다 또는 박스권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제가 요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좀 뒤로 많이 당겨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우리나라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코스피의 일봉 차트인데 2012년이 여기서부터였고요. 2017년이 17년까지. 자, 이 빨간 선 하나하나가 1년이에요, 1년.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의 뭐 고점도 비슷하고 저점도 비슷하게 나오죠. 이런 거를 우리는 횡보 추세 내지는 박스권이다. 그래서 이때 코스피가 박스피라는 이야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요거를 이 추세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추세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왜 눈에 익히셔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종목을 살 때 자, 한 종목을 먼저 말씀을 좀 잠깐만 드릴게요. 뭐 간단하게 그냥 이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005930. 자, 삼성전자라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실 테지만 자,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 결론에는 여기만 보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고 이런 식의 하락 추세가 있었고 만약에 이 종목을 산다면 여기쯤 어디에 샀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지금 만약에 산다고 하면 지금은 좀 약간 불안한 자리일 수도 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차트만 놓고 본다면 여기서 샀으면 가장 행복한 매매가 되지 않았겠냐. 그래서 제가 이 추세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제가 이제 지금 가두리 패턴이랑 그다음에 그물망 패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패턴의 가장 또 뭐 정의다, 뭐 목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주는 그러니까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의 초입 구간의 매수 타점을 잡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가 뭐 잡주는 아니죠. 근데 지금 에코프로 120만 원, 130만 원 사신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뭐 오늘 조금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뭐 90만 원, 80만 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고통이단 말이죠. 에코프로가 나쁘고 뭐 기업 전망이 안 좋고 실적이 완전히 박살나고 그런 종목들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결국엔 주식 투자는요, 시세를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시세에 사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 이제 제가 추석 이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좀 드릴 오픈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지만 이제는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온단 말이에요. 10월 달부터는 이제 마지막 실적 시즌이 다가올 텐데 그때 정도 되면은 좋은 기업들이 지금 낙폭 과대로 밑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 여파를 받아서 뭐 업황이 깨진 것도 아니야. 뭐 종목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종목들이 그냥 단지 시장이 빠지니까 미국의 금리 많이 올린다고 하니까 유가 많이 올라온다라고 하니까 환율 높아진다라고 하니까 그냥 투자 심리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 낙폭 과대 종목들이 오늘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도 들었죠. 낙폭 과대 종목도 올라오는 거. 그러니까 추석 이후에는 이런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세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럼 저점에서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줄 때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뭔가 기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매매를 할 때 대시세도 만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작정 뭐 만 원짜리가 천 원 됐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대신에 기업 내용을 봤을 때, 업황을 봤을 때 뭐가 전혀 이상이 없어. 그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이런 가두리 패턴이라든가 추세를 본다든가 해가지고 저점에서 저렴한 시세에 모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앵커님. 제가 잠깐 뭐 또 다시 부동산 얘기 한번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 네. 50평짜리, 5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네. 1번, 2번, 3번 뭐 다 브랜드가 다 똑같아. 똑같은 50평이야. 근데 갑자기 금매가 나왔어. 네. 한 30억에 나왔어요. 살래요. 이거는 네. 이건 이제 영끌해야죠. 그런 집들을 영끌해야지. 네.
그냥 당장 한 1년만 있다 팔아도 50억인데. 어, 네. 그러니까 제가 시세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뭐 진짜 이건 뭐 강원도 철원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강원도 철원에 어디 산골짜기에 뭐 한 1억짜리 아파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 나왔다. 2천만 원에 나왔다. 조금 문제가 있죠. 아. 그러니까 그렇듯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무조건 급매가 나왔다고 좋은 건 아니고 정상적인 시세에서 저렴할 때 누가 봐도 이 집은 이 종목은 저렴하다라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 합리적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리는 추세 그다음에 가두리 패턴 그물망이 될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그때는 주식을 사야 된다. 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추세 편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추세는요 여러분들 뭐 중간 추세 조정도 있고 주추세선 뭐 추세 통로 등등등이 있는데 일단 추세의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고서 이제 가두리 패턴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두리 패턴 가기 전에 우리 은변혁님. 네. 그 어부 네. 패턴이 이제 가두리 패턴과 그물망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세를 읽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하고요. 추세를 읽는 방법 간단하게 핵심만 지금 어부님께서 설명을 도와주셨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 나도 저 패턴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어부와 똑같이 차트를 설정할 수 있는 그 비법들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패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고 아 나도 저거 한번 적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비밀번호 걸려 있습니다. 4242 네 글자 적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추석 연휴에도 어부님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어부 패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이 가두리 패턴을 배워볼 텐데요. 이거는 추세 전환 시그널을 아는 거죠. 네, 그렇죠. 우리 가두리 패턴은 CCI 지표, 보조 지표를 사용을 해서 이 종목이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을 마무리하고 아, 여기쯤이면 상승 추세로 돌려 세워 주겠구나.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모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서 손절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위험한 손절, 뭐 급등주에서 막 하루에 막 10% 20% 뭐 손실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마이너스 10%의 손절 네. 라인을 잡았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안에 비중 맞춰가지고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욕심 자, 문제예요. 네. 가두리 패턴을 먼저 설명하기 네. 전에 자,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에 이런 구간이 있었고요. 차트를 조금 더 줄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조금 줄여드리고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 종목은 여기까지가 좀 어떻게 보면 이 동그라미 구간이 좀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네모칸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횡보, 박스권, 네. 그다음에 자 여기 방금 추세 배울 때 이 저점을 제가 연결해 볼게요. 저점, 저점 이렇게 연결해 보니까 저점이 높아져요, 그렇죠? 네. 은변혁님 여기가 저점, 최저점, 그다음 저점, 그다음 저점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가네요. 그렇다면 이 종목을 지금 중간 어디에서 사기에는 조금 어정쩡하고 애매하고 불안하고. 안 그래도 시장 뭐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사기에는 좀 불안하고 이런 자리에서는 그렇다면 네모칸 어디에서 샀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네, 항상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오른 종목들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뭐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러 가지 등등 급등주 등등등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렇다면 그 아까 그 네모칸에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 종목들이 올라가기 전에 어떤 패턴, 어떤 특징을 보여줄까? 근데 그 특징을 찾았어요. 근데 특징을 찾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네. 어떻게 뭔가 정형화할 수가 없더라고. 그냥 제 눈에만 보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게 없을까? 그래서 그러면 지표를 한번 사용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지표를 많이 써봤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평균값을 사용하는 지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표가 바로 CCI 지표더라. 그래서 CCI 지표를 적용을 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추세선은 이제 한번 제가 그어 볼 거예요. 자, 얘는 지금 이 종목이 한 2만 5천 원짜리였습니다. 2만 5천 원짜리가 여기가 고점이었고 그 뒤로 1만 2천 원까지 하락을 했어요. 자, 1만 2천 원까지 하락을 하고 그렇다면은 자, 이제 추세선을 한번 이렇게 쭉 내려서 그어 드렸습니다. 추세선을 한번 쭉 내려서 그어 드렸고 여기쯤 보니까 여기쯤 어디서 샀으면 그래도 괜찮겠네. 여기는 지금 너무 여기가 바닥이었는데 솔직히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여기가 지금 진바닥이다라고 누구도 예측 못합니다. 왜? 다음 저점이 나와봐야 이 저점보다 그 다음 저점이 높아지니까 이거는 추세가 상승 추세다. 그리고 이게 완전히 바닥이었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이 상태라면 여러분들 자 이게 지금 완전히 진바닥이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 추세선을 긋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이 고점에서부터 고점이 계속 낮아지죠?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W자 거꾸로 이렇게만 그려놓고 제가 고점이 낮아지니까 이런 거는 하락 추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볼까요? 선을. 뭔가 비슷하죠?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랑 비슷하죠? 이게 바로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 캔들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이제는 하락 추세를 좀 어느 정도 벗어났구나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행을 시켜 볼게요. 이 종목을 진행을 시켜 봤더니 하락 추세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요. 자, 이제 이 구간부터는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시작하죠. 자,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면 CCI 지표를 원래 밑에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 캔들에다가 입혔어요. 이게 지금 과매도 구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에 이렇게 네모칸으로 나타나요. 매도가 있었는데 좀 과하게 매도가 많았던 자리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를 벗어나고 이 과매도 구간이 나와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이 중간 어디에서라도 건들지 마세요.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은.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이 과매도 구간은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과매도 구간 일단 네모칸을 찾아야 됩니다. 나오나요? 한 칸이지만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얘가 지금 이 저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지금 거의 한 보름 이상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보름 이상 조정이 나오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과매도 구간이 나와요. 자, 이제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CCI 지표상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과매도는 CCI 지표상 마이너스 100 이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이런 점이 보이실 거예요. 동그란 원이 하나, 점이 하나 보이실 텐데 이게 지금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거를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또 영심이라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추세 전환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어떻게 한다? 편안하게 모아간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최저점이 여기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그 시그널이 나오면 그때는 거기가 두 번째 저점이구나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거 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진짜 뭐 100번, 200번 이야기해도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무리가 아닐 거예요. 자, 이렇게 W자 저점이 올라가는 거 이 모양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주식하는 동안은. 자, 그리고 나서 자, 과매도 구간이 나왔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과매도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죠. 아직 저점이 안 잡혔나 봐요.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어디쯤에서 우리 과매도를 만날까요? 과매도가 만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기준선 0을 돌파하는 자리. 자, 이게 이제 추세 전환 시그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종목을 모아가시면 된다. 자, 이 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쭉 크게 보니까 그래, 여기 저점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앵커님 이해되셨나요? 우리 앵커님만 이해되시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이해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차트 보면서 궁금한 게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어부님과 동일하게 차트를 설정하고 싶으신 분은 특히나 그 빨간색 동그라미? 네. 네. 그 추세 전환 시그널을 내가 설정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딱 타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이제 보면은 거래량 밑에 그 보통 CCI 네. 지표를 설정을 하면은 거래량 밑에 뭐 지렁이 지나가듯이 예,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위에랑 같이 캔들이랑 같이 보려면은 우리 좀 연세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어지러워요. 네. 어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확 안다. 맞아요. 다 왔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금방 봐요. 근데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까 하다가 이거를 그럼 캔들에다가 한번 기술적으로 입혀보자. 이렇게 좀 연구를 하다가 캔들 입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캔들에 좀 입혀놓은 거니까 그건 제가 나중에 설정 영상 올려드릴게요. 자, 설정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가 지금 한 16,000원에서 한 15,000원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분할 매수 타점으로 계속해서 모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오늘 이 종목이 무슨 이슈가 나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이슈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점상이 나왔어요. 점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 추세선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갔어요. 추세를 잘 타고 올라갔다라는 거. 그렇다면 한 16,000원대 이 종목을 16,000원권에서 한번 이 종목을 좀 모아갔다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원권인데 대략적으로 한 2만 원대 뭐 초반에서 한번 분할 매도했다라고 치면은 지금 나머지 물량은 두 배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걸 100% 수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대물 종목이 되는데 대시세 종목이 되는데 이런 걸 중간 어디에서 사가지고는 대시세를 만나기 힘들어요. 이렇게 저렴하게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 종목을 우리가 좀 분할 매수를 해둬야 이렇게 시세를 늘릴 수가 있는데 그냥 단지 이 뒤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요 얘는 지금 4만 원짜리였던 종목이었습니다. 4만 원짜리가 2만 원이다라고 무조건 사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싸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저렴할 때 추세를 돌려줄 때 뭔가 살 수 있는 나만의 기준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가두리 패턴을 만든 거예요. 자, 한 종목 더 볼게요. 한 종목, 그 다음 종목은 뭐냐면 삼성전자를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급등주, 뭐 중형주, 뭐 중소형주 이런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네. 대형주도 패턴에 맞게끔 적용을 시켜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두리 패턴은 여러분들께 좀 제가 이거를 만들게 만들었지만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내 기법이라든가 패턴이니까 뭐 맞는 차트를 찾아요. 그렇죠? 네. 찾아갖고 그거를 막 몇 시간씩 찾아갖고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한 종목 100위권의 종목들을 이렇게 딱 서치를 해보면 가두리 패턴을 그리고 올라온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예시 차트 찾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올라올 때는 이런 흐름들을 많이 그리고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또 52주 신저가 네. 갱신하고 있는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52주 신저가 종목들도 많이 나오는데 네. 그런 종목들이 추석 이후에 이제 약간의 어떤 반등이라든가 저점을 다시 한번 다져준다면 이제 앞으로는 2023년도에 3, 5기가 아주 좋은 타이밍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뭐 미국의 금리 인상 끝나가는 기조예요. 뭐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3%, 2%까지 내려오지는 못하겠지만 단기간에 내려오지 못하겠지만 3% 이상, 4, 5% 올라가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잠깐의 뭐 고통은 있겠지만 저는 시장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봐요. 내년에. 그렇다면은 지금 매수해 놓기가 참 좋은 시점이다.
근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그러면 이상한 신저가 종목 사는 거죠. 그렇죠. 네. 뭐 동전주도 사고, 네. 뭐 스펙주도 사고, 뭐 이상 네. 뭐 불성실 공시 법인도 사고, 아직 저점이 확인이 안 됐는데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뭐 진짜 지하 벙커가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단 말이니까. 그래서 뭔가 이 저점에서 올라올 때 여러분들도 기준을 하나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는 일단 가두리 패턴이니까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요. 자, 참 이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9만 원짜리가 5만 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큰 대형주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잠깐 올라오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락 추세선을 그 만들어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만드느냐? 제가 아까 그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점을 연결해 보세요. 고점을 연결하면 추세도 잘 타고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 하락할 때는 건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네모칸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이 시그널이 추세 전환 시그널이 이 네모칸보다 앞서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네모 나오고 가두리가 나오고 그러니까 과매도 구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가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와야 돼요. 자, 지금 계속해서 얘가 여기가 지금 언제냐? 작년 11월부터 거의 지금 한 달 넘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주가가 조정을 받다 보니까 이제 과매도 구간이 점점 나오는 거예요. 자, 위로 올라갈 땐 과매도 구간이 안 나와요. 올라갈 땐 주가가 왜 CCI 지표 시그널이 대부분이 0 위에 100 위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제 마이너스 100 이하로 떨어지면 과매도 구간이 나온다. 그럼 추세 전환 시그널을 찾아야 되는데 언제 나오나요? 아, 59,000원 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이거 온라인 무료 방송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는 6만 원 밑에서는 좀 싸다. 만약에 좀 갖고 가실 분들은 삼성전자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이걸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른쪽 엉덩이 이렇게 딱 들어줄 때 그냥 이걸 상승 추세라고 하는데 저점이 높아지고 있죠. 그럼 여기가 지금 엉덩이 다른 반대쪽 엉덩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번째 저점으로 우리는 CCI 지표를 가지고 가두리 패턴을 완성을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추세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현재까지 봤을 때 이 추세선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자, 지금 추세선을 잘 타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쫄지 말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한 종목 빠르게 하나 더 볼게요. SK하이닉스입니다. 자, SK하이닉스도 이 구간은 어디서 좀 이 종목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번 8만 원대, 9만 원대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가두리 패턴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는 그런 가두리 패턴을 만들고 올라오더라 이겁니다. 자, 빠르게 자, SK하이닉스도 보시게 되면 자,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추세였어요. 자, 하락 추세였고 그 다음에는 뭘 찾아야 된다? 가두리 패턴을 찾아야 돼요. 자, 여기서 지금 가두리 패턴이 한번 나왔죠. 자, 그러면은 뭐 한 8만 원대부터 시작해 8만 원 중반 언저리에서부터 이 종목을 꾸준하게 모아간다. 결국엔 차트상으로 놓고 본다면 중간에 잠깐 시장 여파로 한 차례 흔들림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종목이 여기서 이런 추세를 만들고 이런 추세를 만들고 해서 추세 조정이 나오긴 나왔어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조금 더 톡에서 좀 가르쳐 드릴게요. 강의해 드릴게요. 주추세선을 타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자 중간 저점 어디에서 그러니까 너무 바닥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바닥 떨어질 때는 저점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못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100억, 200억 있으면 100억, 200억 있으면요 그냥 계속 사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에 한번 사고 9만 원에 한번 사고 8만 원에 한번 사고 7만 원에 한번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면 돼요. 근데 그건 매매가 아니라 그건 투자가 아니라 그건 투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확한 타점을 가지고 대시세를 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준이 없는 분들이 계시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추석 연휴에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석 연휴에도 지금 이 재방송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는 뭔가 지금 내가 앞으로 추석 이후에도 뭔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돌파구가 없는 분들이에요. 돌파구가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나, TV를 보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저랑 같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좋은 결과를 내보자. 이렇게 저는 손을 먼저 여러분들께 한번 이렇게 내밀어 보고 싶습니다. 자, 이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아까 잠깐 여기 이쪽 하단이었나요? 제 그 프로필 네. 잠깐 나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타 방송국에서 런칭을 했지만 대부분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지금 현재 제가 전문가가 된 이유도,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가 된 이유도 수익률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그래서 전문가 됐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저와 같이 이런 패턴을 배워보실 분도요. 그다음에 설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두리 패턴, 네모 박스라든가 추세 전환 시그널 나오는 거 보셨죠? 자, 그거를 저랑 똑같이 설정을 해야 가두리 패턴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배우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물망 패턴과 같이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물망 패턴은 시간이 되면 잠깐 짧게 또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핵심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패턴을 저점에서 올라오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본데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들 이동평균선 좋아하시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순간에 매수 타점을 잡자라는 겁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하고 금방 이해하실 분들 많으실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역배열 좋아하지 마시고 정배열 한번 좋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어부 특집 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어부님의 차트 설정 나도 동일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집 방송 중에만 받아볼 수 있는 공개 예약 영상이고요. 가두리 패턴,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추세를 전하는 시그널을 알 수 있는 그 네모박스와 상승 전환 시그널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걸 설정할 수 있는 동영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함께 하시면 좋을 텐데요. 지금 주식어부님 사진 보이시죠? 그 아래 QR코드가 보이실 텐데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그 QR코드에 대시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4242 입력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요. 난 QR코드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시고 입장을 하시면 어부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세 전환 시그널 하는 방법 알아봤고 이제는 추세 돌파 알아봐야겠죠. 저희 잠시 후에 그물망 패턴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물망 패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좀 전에 가두리 패턴을 통해서 추세 전환 시그널을 알아봤고 이제는 돌파하는 방법을 또 배워봐야겠죠. 네. 네. 어떻게 보면 그물망 패턴과 가두리 패턴을 여러분들이 혼동하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두리 패턴 이후에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그물망 패턴을 추적해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또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는데 일단 한번 시간상 빨리 한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선 중에 이 검정색 선은 이 검정색 선이 지나가는 게 보일 텐데 이게 240일선입니다. 240일선이면요. 거의 1년간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점으로 이어놓은 걸 240일선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 그렇다면 주가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주가인데 캔들인데 이 주가가 240일선 밑에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여기는 그냥 안 봐도 그냥 역배열이다 이 말이에요. 240일선 밑에 있다라는 거. 1년 평균치보다 주가가 밑에 있어? 그러면 그건 거의 역배열이에요. 자, 이 점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분홍색 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하락 추세를 먼저 잡아야 돼요. 하락 추세를 먼저 잡고 나서 하락 추세를 벗어난 이후에 이 분홍색 선이 이 검정색 24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그때부터 우리도 차분히 모아가면 된다. 자, 돌파하는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돌파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럼 이 가격대, 한 5,000원대에서 5,500원 사이에는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히 모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오래된 차트가 아니에요. 오래된 차트가 아니라 올해 2023년도 차트입니다. 이 빨간 줄 있는 데부터가 2023년도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가두리 패턴은 이미 한번 나와 있는 상태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얘가 240일선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240일선을 넘어간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1년치 평균 주가보다 이제 올라서주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아마 제가 이거는 뭐 이동평균선 제가 안 그려서 그렇지 아마 지금쯤 되면은 여기 구간쯤 되면은 이동평균선이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막 내려왔다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뭉쳐지는 구간, 꼬이는 구간, 우리 새끼줄 꼬듯이 새끼 꼬일고 있을 거예요. 막 위아래로. 그러면서 거의 통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동평균선도 많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격도를 줍니다. 이제 이평선과 멀어진 위든 아래든 멀어지려는 성질을 보여요. 그 성질이 뭐다? 근데 이거는 거의 하방이었기 때문에 9,000원짜리가 5,000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많이 오른 자리에서는 하방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하지만 하방에서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기술적인 부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꼭 첨가하실 게 있습니다. 뭐 이 종목이 진짜 뭐 5개년도 연속 적자 기업이다.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도 분명히 동반되어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패턴만 맞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물망 패턴은 이렇게 한 종목만 봤는데 요것도 지금 설정하는 그물망 설정하는 게 약간 좀 제가 변경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또 설정을 하시려면은 우리 오픈 채팅방에서 또 계속해서 짧게 설명드렸지만 계속 강의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영상만 드리고 설정 방법만 툭 던져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추석 연휴 이후에 저랑 또 이제 시장 10월 4일까지 적인가요? 쉬는 날인가요? 그거 할 때 충분하게 여러분들께 다시 또 교육시키고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주식 어부님의 이 특집 방송 투자 전략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 어부님과 차트 설정 똑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권 추세 전환과 추세 돌파를 알 수 있는 어부 패턴, 가두리 패턴과 그물망 패턴 설정 영상을 저희가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냐면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스캔하셔도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어부 30일 검색하시고 비밀번호 4242 눌러주시면요.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니까 추석 연휴 이후에도 어부님과 함께 하시면서 4분기 준비 단단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부님과 이제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달려왔는데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에요. 그렇죠? 네. 9월 특집 이제 끝이 나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9월 특집 뭐 엊그제 시작한 건데 벌써 그러니까요. 마무리가 네. 됐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 또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해서 말씀드렸다라고 생각하고요. 오픈 채팅방에서도 여러분들께 또 그 이후에 충분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부님과 함께한 9월, 10월에도 또 특별한 방송으로 저희가 찾아옵니다. 김승관 멘토의 양봉 투어로 찾아오는데요. 4분기에는 김승관 멘토와 함께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